돈이 되는 시장새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새끼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시장에서 변동성이 나타나는지 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급등락하는 종목들 3개 선별을 해봤는데요. 급등락 새끼 함께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콤이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방산 세일즈와 관련된 종목들이 뭐 미리 선반영돼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네요. 다음은 디어유입니다. 디어유도 16%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 NC의 팬 플랫폼 유니버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오히려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바텍 같은 경우에는 MLCC 관련 종목들이 다시 또 떨어지네요. 6%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세 가지 종목 확인해봤는데 자, 이 중에서 차장님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디어유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의 이제 팬 플랫폼 기반 그 서비스죠. 커뮤니티 서비스인 유니버스를 지금 흡수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유니버스는 디어유가 운영하는 버블로 이제 같이 합쳐지게 되는 네. 상황이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 유니버스의 어떤 구독자 수나 이런 부분을 그대로 좀 흡수한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디어유의 버블에 대한 팬 플랫폼의 이 저변에 대한 확대 부분을 더욱더 시장에서는 좋게 평가를 하면서 오늘 강하게 디어유에 대한 부분을 매수를 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뭐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지금 디어유 같은 경우도 4분기 영업이익은 거의 50억 가까이.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100%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라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이키즈 같은 여러 국내 아티스트들의 어떤 영향이 그리고 이 해외 쪽에서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런 유로 구독자 수가 굉장히 좀 올라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SM뿐만 아니라 뭐 JYP 여러 한 60개 이상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지금 계약을 하면서 점점 이제 그 어떤 이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추가적인 어떤 IP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디어유가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 나가는 점이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점에서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디어유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거의 뭐 디어유 같은 경우는 이 팬 플랫폼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도 독점적인 지위보다도 또 안정적인 베이스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팬 플랫폼이라는 이쪽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장벽이 높진 않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개발자만으로도 구축이 가능한 게 이 팬 플랫폼 사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오히려 지금 구축은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IP 부분 쪽만 사업 영역만 확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수익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제조업체 대비해서 크게 마진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어유가 국내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계약하면서 해외 아티스트들과도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도 올해 실적은 좀 그대로 기대를 좀 많이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디어유가 이렇게 부각을 받으면서 또 새로운 팬 플랫폼을 함께 유니버스를 인수를 하면서 저변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대를 해보는데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주가는 정말 안 좋았는데 네네. 오늘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쪽에서 아티스트 부분에 어떤 사업 성과, 이 부분이 네. 디어유의 올해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럴 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오늘 거래량과 함께 양봉을 띄웠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자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매수가는 이 정도 34,100원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37,000원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37,000원 돌파했을 때는
어떤 추가적인 매수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오늘의 급등에 대한 부분이 차익이 아니라 어떤 매수 관점으로 이제 시장에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37,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3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는 디어유 첫 번째 급등락한 기 확인을 해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엔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세기 바로 공개합니다. 돈이 되는 시장 세계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7.5%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가 좀 들어오네요. 한꺼번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다산 네트워크스는 최근에 외국인이 7거래일째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2%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카카오도 요즘 최근에 좋습니다. 기관 매수가 좀 뒷받침되고 있는데요. 6거래일째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2.5% 가까이 카카오가 상승합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 차장님? 카카오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시청자분들도 어떤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가 네,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나 여러 가지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성장주들의 주가가 작년부터 굉장히 좀 안 좋았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작년 6월 달에 거의 17만 3천 원 주가가 거의 뭐 50% 이상, 70, 80% 주가 하락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이제 올해는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우선 이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도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굉장히 좀 크지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표적인 우리나라 안에서 성장주가 네이버와 카카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 저가 매수 관점이 이번 주와 지난주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현재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본다고 하더라도 이 뭐 광고나 여러 가지 톡 비즈 쪽에서의 이 채널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물음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자체적으로도 이 어떤 판매자와 뭐 구매자 간에 연결하는 톡 채널을 개편을 좀 하면서 새로운 신사업 쪽에서의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에 선물하기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어떤 작은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낮은 그런 상품 쪽 위주로 좀 많이 구성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 단가가 높은 배송 상품에 대한 확대를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어떤 마진에 대한 기대감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오픈 채팅에 좀 개편이 된다고 한다면 이 광고에 대한 인벤토리는 분명히 좀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이 카카오의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상향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보다도 그 전에 우려됐던 상황을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효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 작년에 안타까운 소식이었던 SKCNC 쪽에서의 화재 사건을 본다고 하더라도 네. 이 카카오톡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아직 뭐 메신저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의 너무 좀 제가 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개선이 되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중장기적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매수 관점 가격 전략을 어느 정도로 잡아 볼까요? 1차적으로 이제 뭐 68,000원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근데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거의 뭐 8만 원 후반까지는 목표 주가를 항상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카카오에 좀 변수는 굉장히 좀 많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신작 출시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중동 국가들과의 협업이나 이런 부분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어떤 성장성을 봤을 때 만약에 6만 5천 원을 넘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그리고 증권사가 얘기하는 8만 원 후반까지도 한번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이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6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7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 오랜만에 한번 가격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이제는 조금 분위기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카카오도 저희도 한번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테마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테마 새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마지막 테마 새끼입니다. 오늘 강관주들이 좋은데요. 동양철관이 일본 업체와 공급 계약 맺었다는 소식에 급등, 갭상승이 나왔고 이외에도 다른 강관주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3%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원격 의료주들도 역시 최근에 상승 탄력 이어갑니다. 반면에 지난주에 좋은 흐름 보였던 은행주들은 오늘 1.2%대 하락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 세 가지 그리고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관관주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시장 점유율 1위가 이제 세아제강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세아제강을 뭐 관관 그 섹터로만 본다고 한다면 1순위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뭐 판단되고 있고 뭐 현대제철 뭐 그리고 뭐 휴스틸도 있겠지만은 이 관관 쪽에서는 이 두 개의 기업과 세아제강이 거의 빅3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압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생산 능력은 여전히 세아제강이 좀 우위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직 뭐 건설 경기나 여러 가지 그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부분이 활발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내수 쪽에서의 그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고, 하지만 작년과 뭐 재작년을 본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북미 쪽에서의 수출에 대한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 뭐 세아제강은 그 전에 저도 항상 그 세아제강 이름만 들어도 미국. 이라는 그런 이퀄 공식이 좀 머릿속에 많이 남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쪽에서의 판매나 뭐 수주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 쪽으로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2018년에 이제 미국 상무부와 수입 쿼터제 시행한 이후부터는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는 추세로 지금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아제강의 미국 쪽에서의 매출이나 이런 수주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나빠질 가능성이 좀 많이 없다. 튼튼한 고객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아제강의 미국 쪽에서 실적 기대한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이 관관주 중에 픽으로 꼽아주신 세아제강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까요? 1차적으로는 15만 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15만 원 돌파했을 때 그때 한번 다시 가격 설정을 다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 강간주 중에 세아제강의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까지 좋은 종목들 한번 선별을 해봤는데요.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